안녕하십니까, 도프리입니다. 자, 오늘 할 게임은 아리아 이야기고요. 여러분들 그 잘 알고 계신 맨나잇 트레인의, 매드나잇 트레인의, 전작이었습니다. 물론, 안타까운 건 아니지만은, 조금, 못해서 얘기했다면, 아리아 이야기랑 맨나잇 트레인과는, 전혀 세계관이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그런 게임이고요. 그리고 이 게임 같은 경우 저도 몰랐는데, 맨나잇 트레인 만드신, 제작하시는 분이 스페인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몰랐는데 이 게임은 스페인에서 만들었는데 그냥 무료 축구로 게임이고, 두 번째로 원래 민나잇 트레인도 같이 이제 스팀에 출시를 하려 하다가 제작자가 원치 않았다는 생각으로 이 게임은 결국에 무료 게임으로 나온 작품이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상당히 소개가 됐을 정도로 유명한 인디 축구 게임입니다. 잠깐요, 아리아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인지 저는 잘 몰라요. 맨나잇 트레인이라고는 상반적으로 다르다는 것만은 아는 거 외에는 별로 없기 때문에, 오늘 한 플레이 해보면서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팔로우 많이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프리카를 보지 아시죠? 예. 추천과 지게찾기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읽었어. 어때? 마음에 들어? 이 책은 언제나 최고야. 그래? 다행이네. 뭐야, 누구 혼자만 얘기하는 건가, 설마? 그치만 한 번쯤은 해피엔딩을 써봐. 해피엔딩은 내 특기가 아니야. 그걸 어떻게 알아? 써본 적도 없잖아. 아! 해피엔딩 쓰는 거 내가 도와줄게. 아리아, 고맙긴 한데 너 이야기 못 쓰잖아. 어허, 아무래도 남자하고 여자가를 이야기. 그러니까 여자가 아마 아리아인 걸로 봐가지고는 걔 얘기한 것 같고, 또 아까 내 남자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에? 너무해. 아, 시간이 늦었네. 난 가볼게. 그래, 어두워지기 전에 집에 가야지. 내일 보자. 안녕. 하면서 이렇게 시작되네요. 자, 얘가 이제 아리아인가 봐, 그죠? 다 왔다. 도서관의 차분한 분위기 정말 좋아. 마을에서는 멀지만, 오는 보람이 있으니까. 오늘 어느 책인가? 매일 찾아오니까 여기 있는 책들은 대부분 다 읽었는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있어. 아, 이것도 세이브 포인트가 따로 있구나, 지금 이거. 혹시 이게 세이브 포인트가? 게임의 추가 컨텐츠를 보면 아몰이 입력하네. 아, 이건 그냥 뭐, 자, 아몰은 트레이디아 굿엔딩을 보면 공개된다고 나와있어요. 나중에 오세요라고 나와있네. 자, 이거 이미지 보니까, 이미지 좀 제트키 눌렀는데, 뭐, 저작법이네요. 자, 저작법은 파란 깃털로 확인하면 지대를 저장할 수 있다. 오케이, 알았어. 화면 이렇게 F6, 아, F6 누르라구나. 이거 화면 키울 수 있어. 사진 키울 수 있네. 이렇게 해서 키워보고, 작가적, 상점, 손을 볼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괜찮은가, 이게? 사이즈가 맞으니까 뭐, 이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작았나요, 근데? 나 모르겠다. 됐어, 그럼. 넘어가고, 나 뛰긴 하는 것 같은데, 도서관이니까 아시죠? 조용히 걸어가야지. 게임상에서 뛸 수 있어도, 실제로는 절대 뛰지 마세요. 아시죠? 이 도서관은 숲속에 지어져서 가끔씩 귀여운 토끼들이 찾아오곤 해. 토끼들까지 있는 도서관이야. 이게 재밌네. 아니야, 아리야. 네가 추천해준 책 다 읽었어. 결말 정말 좋았어. 그러니까 아무튼 알지? 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올버무려. 책을 막 그냥 대충 읽어봤나? 그러겠지? 대충 읽어본 것과 아마. 자, 바닥에 책이 여러 권 놓여있고 뭐 별거 없고. 자, 그리고 편지가 있다고 하자 의자에 막혔고요. 이게 파란 깃털이구나. 아하, 여기에서 세이브를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일단 저장해놓죠. 근데 음악 소리가 조금 고소한 느낌은 그건 아니겠지. 그냥 비어있고. 아무 말 없이 그냥 본 사람 있겠는데. 아, 안녕, 아리아. 일본 신화책을 찾고 있는데 보이지 않아. 내 기억에 맞게 위치에 그런 책이 있을 거야. 고마워, 아리아. 하면서. 그래서 얘가 이제 도서관 같은 거 막 빠싹하게 알고 있나 봐, 위치 같은 거. 나는 뭐,
은행가? 모르겠다. 주인공이 어떠한 애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거. 예, 아직 적어봤고요. 아니야, 아니야, 뭐 도와줄까? 책 추천 좀 해줄 수 있나요? 뭘 읽어야지 모르겠어요. 어디 보자. 어제 새 책이 들어왔는데, 큰 나무 곁에 있는 책들 꽂아줬어. 아, 큰 나무 곁에 있나요? 보면 마음에 드는 책이 있을지 모르겠구나. 고마워요, 사서씨 하면서 얘기도 해요. 큰 나무라, 큰 나무 있는 데가 어디 있을까? 큰 나무 있는 데가 어디 있을까? 나 여기 없고 하고. 여긴 다 그 화분에 있는 나무. 이쪽 갑니다. 아하, 여기구나, 큰 나무. 와, 근데 진짜 여기 토끼가 있어요, 토끼가. 토끼가 진짜로 있네요. 와, 뭐냐. 아, 근데 이게 토끼들도 귀엽긴 하다, 근데 진짜. 나도 토끼 기르고 싶은데. 예전에요, 저희 10년 전에, 20년 전에 이렇게 맞겠다. 20년 전에, 저희 친척분이 토끼를 키우고 있었거든. 근데, 안타깝게도 10년 만에 죽어버렸지. 예. 표지에 목매다는 밧줄 셋이 그려진 책이다. 이거 시작하자, 이거 초반부터 읽으면 좀 무서운데, 이거? 목매다는 밧줄이 3개 그려진 책이 있다고? 매달린 꽃들. 이 책 결말이 정말 우울한데, 라고 얘기하네요. 이 책들은 전부 흥미와 상상력을 지닌 사람들이 쓴 거야. 사람의 정신 참 대단하지 않아? 정말 멋지다고 생각해요. 그래? 들으니 기쁘네. 사람의 정신을 진료하는 의사로서 정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는 것도 참 흥미롭죠. 아, 이 사람 그 정신과 의사구네. 한번 상담 좀 받아봐야겠다, 나도. 사실 상담하면 좀 필요한데, 지금. 이 건물 지을 때 나무를 베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드는 거 있지. 아, 이 나무 말하는 거구나. 오케이, 좋아, 그럼. 뭐 별거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큰 나무인데서 뭐 추천할 만한 책이 있다고 하지만 별거 없어 보여요, 그죠? 예. 뭐 그렇다고 해서 유별나게 추천할 만한 것도 뭐야, 철학책이 있다? 별거 없고. 이 끝자락으로 놔둬서 봐야 하나? 이거랑 이게 서서씨가 말한 책상 같다. 본 적 없는 책들이 있네. 어느 거 읽을까? 이상하네? 이 책은 제목이 없어. 설마 이거 제목 없는 책 뽑다가 혹시 시국의 폭풍으로 말려드는 거 아니야, 이 주인공? 이거 클리셰가 딱 그래 보이거든. 저기 딱 이 책을 읽어야지. 내가 좋아하는 자리에 앉아서 책을 읽을 거야 하면서. 아, 시국의 폭풍까지 안 빠져나가네? 아, 여기서 앉아서 있는구나. 이게 자, 읽어보자. 갑자기 이상해. 설마 이래가지고 책 속을 빨려드는 거 아니야? 진짜 시국의 폭풍으로 들어가지? 이거 진짜 그럴 수 있거든요. 예. 잠들었어. 사방이 어두워. 이따가 잠들어 버린 걸까? 근데 만약에 사람이 있다면은, 사람이 있었으면은 데리고 갔어야 하는 건데, 그치? 근데, 사람들이 못 봤나, 설마? 집에 가야 해. 분명 엄마가 늦게 돌아서 화내실 거야, 그러겠지. 자, 일단은, 뛰어서 가야겠지, 자. 아무도 없어. 다들 이미 집에 갔겠지? 아버지 깨우지 않을 때 내일 한마디 해야겠어. 밤도서가 참 으스스하네. 진짜 으스스해 보이거든, 지금. 가만히 있어 보자. 뭐야, 여기 토끼가 있어. 지금 보지. 여기. 이미지가 바뀌었어. 이거 이러면은, 진짜 시공의 폭풍으로 들어왔다고 말밖에 안 나오거든. 포스터가 원래 이랬던가? 원래 훨씬 더 귀여웠던 것 같은데. 하면서. 그리고 잠겼어요. 예. 안 돼, 잠겼어. 사사씨가 나가면서 문에 잠근 모양이야. 도서관 어딘가 열번 열쇠 두지 않았을까? 한번 보자고. 지금 아무도 없으니까 뛰어가야 알겠으나만, 일단 세이브하는 거 두지 말고요. 예. 이런, 나 저번 찾아왔을 때 이번 책 카페에 했어요. 그래, 나 슛했다.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초반이니까 뭐 어쩔 수 있어요. 깜짝 놀랐다. 책상 밑에 뭐가 있어. 자, 도서관 열쇠. 자, 이제 나갈 수 있어. 자, 나갈 수 있겠지. 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쉽게는 못 나간다는 게 게임이 원래 스토리가 다 그래요, 그치? 어. 어라? 열쇠가 맞아. 아, 어,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다니까. 어, 어. 그럼 이 열쇠 어디에 맞는 거지? 다른 분도 없는데? 여기서 나갈 방법 찾아야겠어. 자, 나갈 방법 찾아야겠지. 어우, 뭐야. 갑자기 벽이 붙여놨어요. 예, 순식간에. 어. 나랑 놀자, 아리야. 이거 무슨 뭐, 인형이 나온 듯한 그런 바로 이것들이, 그치? 어. 움직이는 인형 말이야, 왜, 그치? 어. 어씨, 느낌이 안 좋네. 일단 세이브하자, 세이브. 자, 일단은, 어. 이렇게 세이브 시키고, 어. 자, 오! 이거 보세요. 시작업 있어. 허허. 책장에 뭔가 숨겨져 있다. 어, 숨겨져 있다고? 이제 볼까? 자, 뭐가 있을까? 야, 근데, 그 힘이 약한데, 그래도 미는 건 있나 보네요, 어. 자, 어, 뭐야? 뭔? 이상해. 책이 가득 꽂혀있는데 별로 못 자. 설마. 여기, 거기 꽂혀있던 책들이, 어. 다, 어. 환상으로 만들어지고 그런 거 아니겠지, 어. 그자, 비라겠는데, 이거, 어. 어쨌든, 아, 비밀의 문이다. 하면서, 좋아하죠, 예. 여기서 도달할 수 있구나, 아하. 오케이, 어. 보자고, 어떠한 곳인지. 여기 뭘까? 누가 유리 깨고 안에 들어있던 것을 가져간 모양이야. 어, 그렇지, 어. 여기 큰 대문도 있어요. 문이 잠겨있고. 이럴 수가. 들으셨어요? 무슨 소리였어? 문제 누가 있나? 문 좀 열어줄 수 있나요? 책을 읽다가 잠이 들었는데 도서관이 문이 닫는 바람에. 물론 그치만 암호를 말해줘 열어주십니다. 아, 어. 무슨 암호를 말하자라는 거야 이거? 암호? 모르는데. 안 됐네. 암호를 아는 사람들만 지나갈 자격이 있거든. 모든 사람들이 이분을 지나갈 자격인 거냐. 암호를 알게 되면 돌아와 라고 얘기하네. 와, 얘한테 무슨 암호가 암호를 알려 있냐고요. 아이, 왜 이러냐. 아, 일단은 뭐 어쩔 수 없다. 일단 뭐 찾아보고 찾아봐야지. 뭐 암호가 될 만한 거. 아, 일단 세이브하는 것도 잊지 말고요. 예. 보자. 오, 암호가 될 만한 게 있나. 어. 그게 있으면 좋을 텐데, 뭐. 잠깐 뭐 잘못 들은 거 아니겠죠? 자, 책에 뭐가 쓰이나? 내 이름을 말하면 내 존재 사라진다? 뭐야, 아마 암호와 관련된 게 아닐까? 설, 이게? 어. 내 이름을 말하면 내 존재 사라진다. 설마 본인 이름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 아리아 얘 이름을, 어. 그랬다면 게임이 너무 빨리 끝날 것 같은데, 이거? 어. 이거 그럴 수도 있거든요? 예. 어떡해. 설마 아까 어? 와우! 뭐야! 다시 살펴보려 하다가 와 이런 게 어딨어? 나 뭐 있을 거 생각하고 지금 어 다시 왔는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와! 와 이럴 줄을 몰랐다 진짜. 와. 아, 뭐, 좋아요. 그럼 다시 불러오자고. 어차피, 어. 아까 그 이 소리가 난 거 좀, 그것도 좀 신경도 쓰이고 했으니까. 한번 보자고, 어, 자. 자. 자, 어우. 아까 그 지나갈 때 그 소리 이 소리였나 보라. 아하. 지금 보이세요? 예. 플레이라고 나와있죠, 플레이. 어. 아하. 내 이름을 내 존재 살린다. 어. 이렇게 해주고, 어. 그리고. 유령 같겠죠. 그것도 이제 토끼가 그러지. 어. 와. 그러면서 다시 돌아갔다가는 어. 안 돼! 이런 식으로. 어. 자. 흐흐. 고지 참태그라. 어쩔 수 없지. 이야기가 시작하자마자 끝나면 정말 재미없겠지? 이분을 지나주면 되었다고 생각해? 어. 예. 그럼 암호는 어.
아, 여기에서 또 책에 대한 거구나, 어. 침묵, 책, 비밀, 이런 건데, 어. 침묵을 하라, 침묵, 어, 침묵. 어. 틀렸어? 뭐야! 이래가지고 게임 오버야! 헐! 이래도 게임 오버라, 와!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와! 사망 선고는 확실해주는구만, 와. 오케이, 알았어. 자, 그럼 한번, 이 책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내 이름을 말해, 내 존재를 사라진다고 얘기했대. 우선적으로 일단은, 어, 침묵이라고 했을 때는, 에, 안 됐어요. 그러면은, 어. 이거 민날 트레이 때처럼 이것도 좀 머리를 좀 손 좀 굴려봐야겠네? 어. 추리를 좀 살짝 좀 하기 위해서는, 어. 자신의, 내 이름은 내 존재 사진이라고 했을 때, 처음에 저는 그렇게,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아리아 본인 얘기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침묵이라고 했었거니만, 어, 그렇게 했었거니만, 아니었어요. 그러면은, 이 책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면은, 어, 혹시 자신의 존재를, 책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존재 얘기를 하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어, 책과 비비 이렇게 있어요. 근데, 책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어, 그리, 어, 이 책도 같이 사라진다라는 것 자체가 아닐까 생각하고, 비밀 같은 경우에는 아시잖아요, 예. 그냥 뭐, 비밀 지킨다, 뭐, 그림, 뭐 할까, 어. 자, 어쨌든, 그러면은, 어. 한 번 더, 어, 해보도록 하죠, 예. 이번에는 어 됐어. 자, 아몬은 어 이제 책과 비밀인데 어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것도 지금 신경 쓰이거든 지금 이게 어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는 거야.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 자, 어 맞았어? 헐, 저는 분명 찍었거든요. 예, 네, 찍었어. 어. 책과 비밀이 있는 아래에, 그 아래에 있던 것이, 아, 혹시, 설마,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맞았어. 헐. 오케이. 침묵이야말로 도서관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 그리고 단한 입 밖에 내 의미잖아. 아, 그래서, 침묵이야 말, 뭐, 이런 거지 말하는 것이, 아, 것이 아마 자체가 이게 좀 함정이었구나, 이게. 그, 단어 선택하면 그게 말하는 걸로 이제 간주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나 봐, 이게, 어. 어허. 야. 역시 도서관에서요, 예. 요거죠. 아시죠? 모두가 이거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하지만 계속 나아갈 준비가 되었구나. 처음부터 알고 있었잖아. 무엇보다 입으로 너희 특별히 만들어진 거야. 와. 설마, 아리아를 위해서? 가, 아니야. 기다리고 있었어. 어허. 자, 어쨌든 이래가지고 들어가게 하네요. 예. 뭐요? 여기는 여기 어디지? 꼭 공지 떠 있는 것 같아. 문에 뒤에 떠 사람은 또 어디 간 걸까? 자, 어디 가 볼까요? 오, 책들이 있고 오. 책자에 여러 종류의 코미디 책이 있고 어. 그리고 비극. 설마 이것도 뭐 암호 같은 건가? 어. 여러 종류의 모험이 책이 있고, 공포와 관련한 것도 있고요. 일단 세이브합시다. 네. 세이브 시켰고, 어. 그리고 SF 소설, 어. 그리고, 나아갈 수 없어. 나아갈 수 없다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지, 그럼? 어. 뭔가 될 만한 것이 있나? 어. 힌트가 될 만한 거. 그리고 여기 기둥에 있던 위에 있던 책도요, 예. 봤으면 좋겠는데, 어. 이게 볼만한 것도 없으니까, 이거. 여러 가지 밀만한 것도 없으시고, 어. 코미디, 어. 문이 사라졌대, 여기다가. 어, 허이, 큰일 났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지, 그러면? 어. 막히면 이것도 곤란하거든, 근데, 이거, 어. 잠깐만, 어, 뭐야.
공포소설이 이제 하나가 뭐 있대요. 아, 이 책 하나, 로미오와 줄리엣. 여기 있으면 되지. 아하. 일단 가져가죠. 그러면 이거 뭐 로맨스 아마 그러겠지. 아무리 말하면 비극? 어. 여기 꼰대 아니고, 어. 모험도 아니고, 어. 비극. 코미디, 뭐, 이것도 아니네. 그러면 이거 가져가가지고 뭐 어떻게 하냐는 거야? 뭐 여기 뭐 책이라 뭐 올려놔야 한다는 거야? 어. 일단 보자고. 아이템 넣어서, 어. 셰익스피어스 로베어 줄리엣. 일단 읽어봐야 하나? 아, 이거 보는 것도 안 되는구나, 어. 여기는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어. 뭔가 아무거나 찍어봐야 하나, 설마? 어. 찍어가지고 뭐 빈대에다 꽂아줬던가 뭐 그런 것일까, 설마? 그런 것도 아니고. 허허, 오케이. 뭐, 한번 일단 알아서 한번 체험도 하죠, 예. 야, 근데 이렇게, 몽환적인, 공포감을 주는 거라고 한다면은요, 예. 진짜 무서울 수도 있거든요, 이게? 어. 여기서 좀 막히면, 근데 게다가 또 난감해, 어. 설마, 이렇게 하고 뭐, 설마 이렇게 해서 읽어봐야 하나? 그런 것도 아니고, 어. 일단 세이브 합시다, 세이브. 어. 잠깐만, 혹시, 어. 좀 뭔가 좀 이상한 걸 좀 찾았고요. 지금 보시면은, 어. 여기에 있다, 이거 나무가 있잖아. 별이 이제 두 개, 두 개 밖에, 여기는 세 개만 밖에 있어, 어. 혹시 이게 설마, 어, 암호가 아닐까? 어. 이거 두 번 누르고 뭐 이러는 거? 어. 이게 맞다면요? 예. 한번 해보자, 어. 어, 그런 거 아니네요. 어, 미안해요. 아, 착각했네. 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지금. 아, 또 이거 난감한데, 어. 난감해, 어. 나 뭐, 그, 저기 뭐 힌트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 어. 아, 여기, 아, 꽂아둬야 하는 데가 있구나. 아하. 아, 이래가지고 이렇게 말하는구나, 어. 아. 아하. 그래, 나 몰랐네, 어. 손바꼬마 아가씨, 그 책상에 있을 때 정말 불편했거든. 어? 뭐? 말했다고? 책이 말했어? 무슨 일이야, 아가씨? 그게 보통 책은 말 못하니까. 혹시 여기 어딘지 알아? 여기는 두 도서관에 있는 복도야. 사실 저물로 지나 인간은 아가씨가 처음이야. 혹시 당신 아리아 맞니? 어, 내 이름이야. 그렇구나. 아가씨 덕분에 내가 올바른 자리로 들어가고 모든 책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됐어. 감사할게. 아하. 책을 장르별로 맞춰야 한다는 게 그런 의미구만, 이게. 아하. 오! 다 사왔어요? 예. 네. 책들이? 어. 준비 다 됐어, 아리아 양. 또, 뭐, 어떻게 하라고, 이거. 어, 뭐야. 여기 책이 떠있네? 아, 그러고 보니까 여기 다리도 나왔구나. 아하. 어째 책이 사라졌을 때 좀 의아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게, 어. 책들이 다리를 놓기끔 해놨네. 아. 자, 보자고, 여기, 자, 니가 지나갈 때도 계단을 맺어서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요. 우리 밟고 올라가 걱정하지 마. 우리 보기보다 튼튼하거든. 아, 고마워. 조심해. 너까지 이야기 주인공처럼 되지 않도록 기도할게. 아, 그래야겠다. 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어, 일단 천천히 걸어야겠지. 어, 떨어지는 위험해. 자, 뭐라고. 장밋빛 눈을 지닌 소녀는 자신이 들어간 방의 모습에 어리둥절했습니다. 장밋빛이라면 설마 아리아 얘기하는 거 아니겠지? 오. 익숙한 목소리 듣고 놀라 아리아는 너 문제있던 여자구나. 아하, 얘가 앞에 서 있는 스스키끼 둘러싸인 소녀를 알아봤어. 네가 아리아구나. 만나서 반가워. 내 이름 해설자. 뭐야, 해설자야? 야, 무슨 이런 거 보면 그걸 오디오북에 나오는 거야. 그 뭐 나레이터 같은 느낌이네 이거. 어. 네게 일어나는 일을 해설하는 게 내 의무야. 내게 일어날 일을 해서라도 왜 그래 하는 거야? 나는 해줬다니까 당연하지 않아? 어? 혼란에 빠진 장밋빛 눈의 소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갈피를 잡을 수 없어. 의문이 지나간 건 어제? 차차 의문이 풀려 나갈 거야. 강요하는 건 아니야. 여기에 남아서 네 세계로 돌아갈 방법을 찾아주세요. 이런 이야기 속 주인공은 어떻게 할까? 나아갈까?
대답이 있을까? 와, 이거 유도하는 것 같지? 지금 플레이로! 플레이 자체 지금 유도하는 거야, 지금 이게! 와우! 와, 그래서 왜, 그 한 몇몇 유튜버들이 왜 이 게임을, 추천 축구로 게임이라고 생각했니? 또 이해가 갈만하겠다, 이게. 와. 오케이, 한번 보자고. 나아갈 거야. 그래? 그렇다 하나 부탁할 게 있어. 부탁? 네 이야기에서 너무 잊지 듣지 말아줘. 시작도 이제 끝나면 정말 재미없는 이야기 될 거야. 무서운 발음이 세게? 슬픈 발음이면서 노죠? 무서워, 진짜? 자, 그럼 가렴. 하면서, 진짜 세이브를 못하겠지만, 가야겠죠. 거울에 자신의 모습이 비춰져. 오, 뭐야, 잠깐만! 지금 저 눈치 채지 못했거든요? 지금 세 번째 돌아서 지금 눈치 채고. 뭐냐면은 지금 첫 번째는, 이렇게 지금 정상적으로 보이잖아? 근데 두 번째는, 넓어질 수 있어. 그리고 세 번째는, 길쭉하게. 그러면 여기는, 뭐야.